저는 지금 전남 고흥에 있는 전통시장에 와 있는데요. 이 시장이 개설한 지가 1915년. 아, 그러니까 벌써 이제 100년이 지난 아주 유서가 깊은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는 다른 전통시장에는 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스팟이 있거든요. 벌써부터 지금 냄새가 이렇게 솟을 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고 좋아하는 스팟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야, 이게 생선구이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게 보니까 한번 초보를 한 건가요? 초보이 아니라 완제품이에요. 완전히 구워놓은 거예요? 네. 오징어 이렇게 구워서 파는 건 흔치 않은데. 요거는 부세죠? 네. 요거는 보나마나 중국산일 거고. 네. 예, 이건 뭐예요? 이건 능성어라고. 능성어? 네. 그다음 이거는? 이건 도다리. 도다리 종류? 네. 우리는 여기서 민도다리라고. 여기서 민도다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흘리는 게 다른데 이렇게 막 딱딱한 돌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는 이제 돌가자매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네네네. 보통 지역상인들은 돌도다리라고 하죠. 이건... 이거는 와 오징어 엄청 크다. 네, 갑오징어. 잠깐만요. 이거 진공 포장해놨네? 네. 어우, 오징어가 크기가... 야. 요거는 제가 약간 이제 TMI를 드리자면 예전에 저도 제 유튜브에서 한번 했는데 과연 이건 맛이 있을까? 예, 좀 궁금해서 제가 오늘 못 참고 사왔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뭐 수입이니까 냉동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 해동을 해요. 그러면 해동하면서 색깔이 살아나는데 그 특유의 줄무늬가 되게 또렷합니다. 딱 보면은 우리나라 갑오징어보다 좀 더 자글자글자글한 그런 줄무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수입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그 먼바다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 원양산? 원양어서 원양이랑 수입은 또 엄연히 다르죠. 아 죄송해요. 수입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좋은 거예요. 수입이랑 원양이랑 이렇게 딱 확실히 틀립니다. 구분 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수입산은 그 나라 국적배가 자기 나라에서 그렇죠.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 항구로 입항해서 거기서 가공 처리해서 다시 오잖아요. 그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쪽의 설비나 이런 그 뭐 시설에 따라서 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원양산은 우리나라 국적배가 그 다른 나라까지 나가서 그렇지. 거기서 잡은 다음에 바로 올려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품질 차이가 나죠. 그렇지. 아, 제가 근데 사실은 네. 식사를 좀 하고 와서 네. 여기서 맛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서 네. 맛을 좀 볼까 하는데 조금 이렇게 몇 가지만 골라서 좀 맛 좀 봐도 되죠? 네네. 서대는 일단 여기 왔으니까 먹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하나가 오징어도 한번 네. 먹어보고 싶어요. 요 돌가자미가 궁금한데 네. 요거 작은 걸로 한 마리 더 네네. 부탁드릴게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다 수수로만 굽네요. 네. 아, 다른 집도 그렇고. 다 수십니다. 수수로 굽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참수수로 구워야지만 그 향도 있고 좋죠. 약간의 훈제 향도 배고. 네. 이런 건 참 마음에 든다. 옛날 이제 전통 방식으로 구워서 생선 본인의 맛을 살리는 이런 게 기대가 되는데. 아, 맛있겠다. 주문하신 생선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데. 자.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껍질이 그 왜 튀겼을 때 바삭바삭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꾸덕꾸덕해요. 꾸덕꾸덕. 쫀득쫀득해요. 껍질이. 보통 이제 생선 드실 때, 구이 드실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서대나 가자미 종류는
요 장가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맡겨서 먹게 해도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구이거든요. 살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제 가자미 같은 경우는 요 대가리가 작잖아요. 도미 같은 경우는 대가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살이 좀 적게 나오는데 가자미 서대가 진짜 살 수율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운데 뼈 말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가장자리도 장가시 있긴 한데 이것도 다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확실히 수세구니까 겉이 진짜 뭐랄까 쫀득쫀득, 속살은 되게 촉촉하고 맛있어요. 요 장가시는 이런 거는 이제 손으로 뜯어내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요거 이제 열무김치 직접 담그신 거라고 요네 조금 전에 잘 먹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아우 독특한 맛이죠? 아우 되게 칼칼하네요. 칼칼한데 굉장히 아삭아삭거리네. 여기다 지금 그거 넣었죠? 찹쌀 풀 같은 거 넣었죠? 보리풀, 보리. 보리예요?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풋고추. 아, 그래요? 이 맛은 서울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없지. 네. 전라도 고흥에서만 나는 음식. 자, 이게 이제 도다리인데요. 도다리가 우리나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곳 사람들은 뭐 참도다리, 뭐 민도다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돌기가 있으면 돌가자미, 딱딱한 돌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소리 들리시죠? 요 딱딱한 돌기 이거는 못 먹어요. 그래서 회를 뜰 때도 이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이 돌기를 칼로 다 도려내야 돼요. 이 도려내지 않고 껍질을 벗기면 다 뜯겨요. 이 걸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걸 따로 도려내지 않고 통째로 구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못 먹을 거예요. 근데 대신 또 얘도 비닐이 없어요. 그래서 면질면질한 피부로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숯에 구웠을 때 이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대가리를. 아, 참, 그리고 생선 대가리, 대가리 하니까 뭐 이렇게 쌍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가리가 표준명입니다. 생선은 대가리라고 쓰는 게 맞아요. 생선 머리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이 내장 근처에 있는 뱃살이 씁쓸할 수 있으니까 요건 떼내시고 살이 꽤 두꺼운데요. 와, 이 돌처럼 딱딱한 돌기가 같이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요 딱딱한 돌기 이거는 못 먹어요. 이걸 따로 도려내지 않고 통째로 구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저희가 콜라겐이 많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네요. 네. 이게 바짝 구워서 네. 그렇구나. 야, 이거 돌기 부분이 오늘 먹어보니까 이거 반절이네. 이거 확실히 이거는 처음 알게 된 생선의 재발견이네요. 여기 와서 또 배우네. 또 와. 아까 먹은 서대랑 180도 달라요. 서대보다는 조금 뻑뻑한데 이게 약간 닭고기 같은 그런 질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요. 기름 맛이. 근데 확실히 껍질이 매력적이다. 되게 맛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미. 도미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돔 하면은 무조건 이제 고급 오종이라고 딱 우리가 인식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일미가 이제 참돔이랑 감성돔인데 여기 또 한식에서도 정말로 요리하는 정도가 다양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지느러미 이쪽만 좀 떼어내면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느러미가 날카롭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얘는. 원래 돔이라는 이름이 이 등지느러미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이 가시같이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있어서 돔이라고 해요. 가시의 옛말입니다. 돔이라는 건.
식사하시고 오신 건 맞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 맛없어. 일단은 제가 새 종류를 맛을 봤는데 가장 좀 약간 고소한 느낌이 나는 게 약간 그 돌과자미였고 반대로 참돔은 되게 담백한 맛. 그리고 서대는 딱 그 중간 정도였어요. 자, 이거 이제 한번 먹어봐야지. 이제. 오징어. 뭐야? 뭐 이렇게 잘 뜯겨? 아니, 보기에는 좀 질겨 보였는데 막상 뜯으니까 굉장히 부드럽네. 촉촉하고 네.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네? 다 반해요. 약간 이제 숯향이 있어요. 숯향이 있고. 이제 눈 동그래 주신다? 싸고 가야 돼. 싸서 극장 가야겠네. 아, 되게 부드러운데요? 네. 단건조로 했는데도 촉촉하네요, 속이. 완전 팍 말린 게 아니라 네. 시간대를 맞춰서 진짜 단건조 말 그대로. 사실 제가 원픽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원픽을 못하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이 오징어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맛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참새대구이는 꼭 한번 맛봐야 되고 네. 아, 이 돌가자미가 오늘은 가장 인상... 네. 아,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껍질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를 제가 이따가 좀 싸서 네, 네. 저희 우리 제작진님들 한번 맛보시라고 제가 좀 포장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